우리나라 선수들이 이제 다른 나라 리그에 진출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네. 한 예로 올해 정말 무서운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위원님 제자 리우. 적응을 얼마나 잘한 건지. 잘했죠. 본인의 개인 루틴을 미국 가서 고스란히 했잖아요. 근데 그게 어려워. 저도 미국 일본 리그 가서 개명할 뻔했어요. 그쪽 눈치 보고 내 걸 잊어먹은 거야. 내가 외국에 있는 분이잖아요. 여기에서 좀 뭔가 잘해보려고 눈치를 보는 거야. 나의 장점이 많이 줄어들어. 근데 위원님이 눈치를 봐요? 저 안 그런데 유니폼을 바꿔 입으면 그렇다고요. 근데 현지인 1위는 최고 레벨 리그를 갔는데도 개인 루틴. 그게 일종의 배포라고 봐도 돼요. 야구로 증명하겠다. 아 멋있다. 아니 근데 그거 아무나 못한다니까. 라면 일단 야구를 잘하니까 잘 버틴 거고 또 지용씨 친구 배지현이 가서 또 케어를 잘 해주니까 또 올해 제일 잘하는 거 아니에요? 최적의 그 가족을 만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솔직히 주변에서 배지현 아나운서가 시집을 잘 갔다고 얘기하는 게 방가 잘 가는 거죠. 인정하시죠? 그럼요. 인정합니다. 솔직히 스포츠 선수들이 야구 말고 뭘 알아요? 솔직히 저는 좀 예외죠. 저는 저 같은 케이스 예외 케이스죠. 뭐 들어도 다 아니까 정치, 경제, 뭐 사회 다 알아요. 대부분 선수들은 야구밖에 몰라요. 근데 배지현 아나운서 가서 봐. 영어 잘하죠. 지가 움직여봐요. 어디 움직여? 코리아타운을 움직이겠지. 네? 근데 어쨌든 가서 행복한 가정 이루고 그러니까 올 시즌 제일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운동선수가 어찌 보면 예민하기도 하지만 단순해요. 네. 누군가와 뭐 함께 울고 할 수 있는 대상이 있으면 더 기분이 좋으니까 잘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미국 네. 가서 보면은 진짜로 류현진 선수가 배지현 아나운서를 얼만큼 생각하고 또 사랑하는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좋아해요. 근데 이 얘기 많이 하지만 현진이 뭐 마운드에서 카리스마 있게 막 우표정하고 하지만 배지현 하고 있으면 애기 미소. 아, 선홍빛 뭐. 그리고 현진이 재활 때 배지현 아나운서는 한창 복화 열애 중이었잖아요. 저는 배지현 아나운서한테 감사한 게 내일을 알 수 없는 스포츠 선수에게 미래를 약속한다? 그거 너무 진짜 그 모험이거든요. 솔직히 아무리 인간 대 인간이 좋아하는 거는 뭐 당연한 수 있겠지만 미래를 생각하는데 운동선수가 여기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근데 그거를 감수하고 앞날을 약속했다? 그 부분이 참 기특하더라고요. 배전 아나운서 성격이 또 워낙 또 내조하는 데 특화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아 좀 좋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니 왜냐면 배전 아나운서 좀 덜 덜렁덜렁 되잖아. 덜렁덜렁 덜렁덜렁 되기는 하는데 류현진 선수랑 잘 맞는 잘 맞아. 우리 저 엠스풀 아나운서분들이 다 결들이 착하셔서 안 착하신 분들 많거든 대한민국에. 근데 다 결들이 착하셔서 자신 있게 이렇게 스포츠 선수들에게 선수들이 아니야 선수들에게 선수에게 없습니다. 기다리세요. 없습니다. 네. 66명 밀려 있어요. 있었어요. 그리고 박지현 TV를 통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류현진이 장가를 잘 간 겁니다. 지가 집도 그랬어요. 코치님 너무 감사드린다고. 그 계약을 분할로 했거든요. 그래서 무슨 계약을? 네. 아 뭐 내가 그냥 하지나 분할로 해서 다음 달까지 돌 수 농담이고요. 류현진 선수랑 배지현 아나운서랑 심심할 때 박지현 TV 볼 수도 있거든요. 아 보죠. 현진이 근데 모니터 엄청나요. 아 맞아요. 부부끼리 할 일이 없나 신인이? 아니 뭐 이것저것 다 봐. 아니 얼마 전에 중계 또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 중계. 아, 볼 수 있으니까. 네. 아, 지현아 너 올스타 가서 네 드레스 잊어먹으면 미안해. 진짜요? 아, 드레스를 왜 잊어먹었어요? 내가 취한 거야. 취했는데 다 파에서 나가야 되는데 뭐가 있길래 내가 우리 일행 건 줄 알고 들었어요. 들었겠죠?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나가서 뭐 차 우리 우버 기다리는 동안 뭐 막 히덕거렸겠지. 근데 네. 이렇게 하다가 어서 버려버려. 그 드레스 되게 비싸 보이던데? 그리고 나 박연경이랑 나랑 우리 숙소로 들어오는 나는 택시에 고라 떨어졌는데 네. 박연경이 다 확인했대요. 네. 그리고 한국 택시 한국 우버랑 전화 다 해보고 없대. 배지현이 황당하니까 없으니까 확인했던 CCTV에 내가 들고 있는 사진 찍혀있어. 찍혀있어. 다음날 또 다 같이 우리 그 스태프들하고 쌀국수를 먹는 자리인데 아 난 너무 미안한 거야. 난 기억이 안 나. 근데 너무 취해서.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취한 게 아니라 시차적인 게 좀 피곤해서. 근데 쿨하게 또 이해해줬어요? 아니 쌀국수 먹는다. 위원님 괜찮아요. 내가 변상해줄게. 위원님 그냥 드세요. 뭐 드실래? 라지르시오. 큰 거 하나를 또 아 눈치 없게 또 다 먹었어요. 이런 성격이 살살 잘합니다. 잘못 해야 되는 애야. 재현아 미안하고 기회가 되면 한국 와서
간접적으로 내가 현상해줘. 그 이후에 연락이 뜨면서 마음이 좀 안 좋아. 연락 잘 안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진아, FA 대박 참 좋은데 그것보단 건강해서 마음이 오래 있자. 오래 있기 위해서 무리하지 말자. 나 저번에 완봉 필요 없다고 얘기해서 실금 올라간 거 아니지? 나는 다시 한번 그런 기회가 와도 난 똑같은 말을 할 거야. 감동이다. 나의 마음이 이래. 네. 그건 필요 없어. 완봉. 형이 완봉 20번 해봐야 아무 필요 없어. 건강하고 오래 하자. 잠시도 한마디 하세요. 이런 거 받았으니까 박재원 TV 구독 안 눌렀으면 구독 안 눌렀으면 둘이 아이디 다른 진짜 걸로 자본주의. 좋아요도 하나씩 또 따로 눌러주고 각자 아이디 홍혁한테도 하라고 얘기 좀 전해주고 그 보라스한테 그 보라스 그 컴플레이션 거기도 다 연락하고 자 박재원 TV 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앙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자다 일어나서 이런 그러니까. 자다 일어나서 이런 명언을 퍼부는데요. 자는 거 제가 좀 즐겁는데.